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장 좀 마무리를 지었고요. 내일 수요일 장입니다. 13일에 이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자, 학과장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코스피가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2100선. 그러니까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2100선을 넘냐, 안 넘냐, 이걸 이제 보자고 했는데, 오늘 코스피가 약 한 20포인트 정도 일교차가 있었죠. 2094에서 2114까지. 그러니까 약 20포인트 일교차가 있었죠. 근데 어쨌든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속 여부는 미지수다. 무슨 얘기냐?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언젠가 반등의 고점이 또 나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히 단타 매매를 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무조건 관망만 하는 것도 아쉽고, 조금 더 간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홀딩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지식주의 0%다. 그러면 한 30, 40% 정도 하루 이틀 코스로 충분히 해볼만 해요. 뭐 일주일 코스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지식비중이 100이다.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적당히 비중을 줄이면서 뭐 단타할 거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냥 탄력적인 종목 좀 더 끌고 가다가 언젠가 던지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 어차피, 미국이 금리 인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따라서 시장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구나. 그럼 포인트가 뭘까요? 미국이 금리 인하 할 거냐, 말 거냐, 그거잖아요. 근데, FOMC가 6월 19일 날 열리고, 이제 한 6월 20일 정도쯤에 아마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그럼 그 과정까지가 이제 문제죠. 이번 주 이제 월화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수목금 3일 남았고, 그 다음 주 이제 FOMC까지 간다면 한 대충 한 4일 정도. 그러면 앞으로 7일 동안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예요. 근데 7일 동안 움직이는 거는 저는 약간 혼조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 그거예요. 지금 5월 하순에 저점을 찍고 나름대로 한 1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은 5월 29일에 2016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2114까지 올라갔다 2112에 끝났으니까 거의 100포인트 올라왔죠. 98포인트나 100포인트나, 그죠? 크게 억울하진 않아요, 이제. 차트 잠깐 보실까요?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5월 29일 방송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보라고요. 여기 이제 5월 29일 날 방송에서 내일은 여러분들이 손수이 대 전략이니까 무조건 배팅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과감하게. 그러고 나서 거의 100포인트 올라왔어요. 저 이 차트 보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마 초보자들은 그럴 거예요. 야, 진짜 내려갈 때는 한도 없이 내려갈 것 같다가 또 올라갈 때는 또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 같고, 이게 원래 지식이에요. 거기서 제동을 걸어야 돼요.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 같을 때 매도하고, 아주 그냥 지하로 더 내려갈 것 같을 때 매수하고, 그게 지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결정되는 게 이제 그 날짜로 환산했을 때 이제 거래일수로 한 7일 남았는데, 여기서 쉽게 계속 가거나 또 쉽게 계속 내려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단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비중이 많았던 분들은 하여간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적당히 줄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어차피 반등 고점 찍고 또 내려가거든요. 중요한 거는 현재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궁금하겠죠. 그죠? 제가 나름대로 좀 분석해서 결론은 내렸지만 조금 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니까 뭐 다음 주 정도 임박해서 한번 좀 힌트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평택촌놈의 말 맞다나, 대세하락은 이어지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럼 이번에는 받는 고점이 어디냐? 이거잖아요. 맞죠?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임박해서 FOMC 열리기 뭐 하루 전 혹은 뭐 빨라야 이틀 전, 그때쯤 한번 살짝 코멘트를 해드리겠고요. 그것도 뭐 구체적으로 할지 그냥 선문답식으로 할지 그건 몰라요. 어쨌든 살짝 해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 입장에서 또 비공개적으로 제가 또 정보를 또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등 고점에 관련된 거,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제가 하여간 꺾이고 나서 빠르면 하루, 늦으면 이틀 뒤에 반드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계속 보세요. 보시고, 차트도 한번 볼까요? 보세요. 2018년 1월 말에 이제 고점 찍었고, 이제 2018년 2월 초에 제가 대세 하락 선언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흘러내린 거 맞잖아요. 못 갔잖아요. 제가 이제 2019년에 여기서 이 구간에서 참, 뭐랄까, 좀 실패를 했죠. 이 구간에서 예측을 실패를 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굉장히, 뭐랄까, 좀 죄송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그, 반등 구간까지는 잘 리듬을 해주겠고, 중요한 건 뭐냐. 어차피 시간 지나면 추세적인 시장은 제가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라겠고요. 4월 20일에 강인회 때 오셔서 직장인 전업 공통 추천 종목 잡으셨던 분들은, 아주 길게 보면 뭐 홀딩해도 되고요. 반등 나와서 이미 다 던지는 분들은 언젠가 다시 재매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 경제 TV.